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역시 믿고 읽게 되는 작가 공선옥의 단편 소설을 준비했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은 아무도 모르는 가을입니다. 한여름, 갑작스러운 폭우로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물난리가 나는데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 갓난아기를 들쳐업은 인자도 있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그때 했을까? 입 꾹 닫고 있어도 될 걸 왜 그랬을까? 인자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가을. 공선옥. 비는 아침에 왔다. 아침 식전이었다. 아기가 깨어난 기척에 눈을 뜬 인자는 곤하게 자고 있는 석준을 깨웠다. 여보, 밖에 비 와.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인자는 요 위에 납작하게 너부러져 잠든 남편을 흔들어 본다. 비 오면 손님 안 오잖아. 하기야, 어젯밤에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났다. 늦게 끝난 정도가 아니라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밖에서 아저씨 혼자 비설거지 하고 있어. 어? 하라고 하셔. 그게 아니라 산에서 물이 이쪽으로 쏟아지나 봐. 알아서 하시겠지. 아이씨. 잠 좀 자자. 거. 가늘었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산에서 횟집 쪽으로 쏟아지는 물소리도 확실히 거세어졌다. 인자는 젖을 얀껏 빤 뒤 다시 곤하게 잠든 아기를 자리에 누웠다. 잠든 아기를 바라보면 인자 마음도 덩달아 한없이 평화로워졌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렇지가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비 오는 날은 손님이 그리 많이 들지 않아 남편이 힘들지 않아서 인자는 좋았다. 물론 주인 아저씨의 입장은 그 반대이겠지만 빗줄기가 굵어져 가면서 주인 아저씨의 삽소리도 점점 급해지고 있다는 것이 창문 밖으로부터 전해져 왔고 인자의 불안감도 점점 고조되었다. 여보, 제발. 아저씨 혼자 낑낑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잖아. 남편이 눈을 떴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다. 그 눈이 애처롭게 인자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 대고 인자가 말했다. 미안해. 그치만. 천성이 착한 남편은 벌떡 일어나 주섬주섬 옷을 꿰 입었다. 방수 트레이닝 바지를 꿰는 남편의 다리가 이날따라 유독 앙상해 보였다. 옷을 꿰 입는데 남편 몸이 휘청거리는 것 같았다. 남편이 입은 그 남색 방수 트레이닝 바지는 그들이 이곳으로 오기 전 동서울 터미널에서 인쟁표를 끊어놓고 시간이 남아 터미널 밖 거리를 어슬렁거리다가 노점상에서 산 것이다. 그것이 두 달 전, 5월이었다. 윗도리는 그냥 러닝 바람으로 남편은 밖으로 나갔다. 인자는 창문 곁으로 가서 남편이 나가는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 비가 말도 못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산에서는 흙탕물이 폭포처럼 횟집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다. 주인 아저씨는 삽을 내던지고 모래포대를 쌓기 시작했다. 횟집에 사는 남자라고는 주인 아저씨와 남편뿐이었다. 두 남자는 산에서 쏟아지는 물이 횟집으로 달려들지 않도록 방호벽을 쌓았다. 우르릉, 쾅쾅. 번개가 치고 천지가 쪼개지도 천둥이 울었다. 인자는 남편이 번개라도 맞으면 어쩌나 겁이 났다. 그대로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다. 인자도 주섬주섬 옷을 입었다. 그 순간이었다. 피해! 누군가가 외치는 외마디 비명이 들려왔다.
뚝이, 강뚝이 터진 것이다. 터진 뚝을 타고 물은 횟집 쪽으로 넘실넘실 넘어들어왔다. 인자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주인 아줌마와 서빙을 하는 아줌마 두 사람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인자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아줌마들이 가로막았다. 문 열면 안 돼. 우리 애기 아빠는요? 아저씨랑 피했어. 인자는 안심했다. 범람한 강물은 문 안으로 쳐들어오려고 길을 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 남편을 부르는 소리였다. 이봐, 주방장, 석준이. 우리 애기 아빠가 어떻게 됐나 봐요. 인자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때 또다시 번쩍하는 기미가 있더니 천지가 진동했다. 주인 아저씨가 방호벽으로 쌓아놓은 모래포대 위에서 안타깝게 손을 휘젓는 모습이 얼핏 보였다. 한 아줌마가 외쳤다. 저기 사람이 떠내려온다. 누구야? 누구? 사람들이 거의 비명에 가까운 아우성을 질러댔다. 떠내려오던 사람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떠내려가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아이인지 분간할 수도 없는 짧은 순간이었다. 우리 애기 아빠, 우리 애기 아빠. 문을 열고 나가려는 인자를 사람들이 온몸으로 막아섰다. 물 들어오면 우리 다 죽어. 인자는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우리 애기 아빠 소리가 안 난단 말이야. 인자는 거의 미칠 것만 같았다. 그때 위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인자씨, 애기 울잖아. 애기 아빠는 걱정하지 마. 주인 아저씨랑 같이 있을 거야. 없잖아요. 저기 아저씨 혼자 있잖아요. 제발 좀 나가게 해줘요. 나 나가게 해줘요. 지금 애기 엄마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니까. 한 아줌마가 우는 아기를 보듬고 내려왔다. 인자는 아기를 받아 안았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밀어 올려 선 채로 젖을 물렸다. 물은 급기야 횟집 유리창을 부셔뜨리고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인자도 아기한테 젖꼭지를 물린 채로 뛰었다. 위층에 올라가니 주인 아저씨는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우리 애기 아빠는요? 인자는 눈물이 범벅인 채로 날카롭게 물었다.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횟집 주인은 공포에 질려 이빨을 딱딱 부딪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을 담요로 감싸면서 인자가 사나운 기세로 자기 남편에게 다가서는 것을 가로막았다. 물이 차오르고 있어.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줌마들이 옥상으로 뛰어갔다. 주인 부부도 인자도 아기를 안고 비가 동이로 퍼붓는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줌마들은 그 와중에도 우산까지 알뜰히 챙겨 쓰고 있었다. 천둥이 치자 두 사람은 꼭 안고서 발을 동동 굴렀다. 에이, 족같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젯밤에 집에 가는 건데. 어쩐지 우리 경희가 집에 오라고 전화를 했더라고. 욕하지 마라. 지금 네 입에서 욕이 나올 때냐, 년아? 그래놓고 아줌마는 피식 웃었다. 웃는 아줌마 입을 경희 엄마가 후다닥 가로막았다. 오는 비를 고스란히 맞는 아기를 인자는 온몸으로 감싸 안았다. 그 와중에도 인자 가슴에서는 아기가 채 빨지 못한 젖이 배어나와 빗물에 씻기고 있었다. 한창 수유기에 있는 인자 가슴이 퉁퉁 분 채로 비에 젖은 옷 밖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횟집 주인 여자는 자꾸만 담요로 남편을 뒤집어 씌웠다. 담요는 이미 푹 젖어서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물건이 된 지 오래인데도 그랬다. 아마 인자의 가슴 때문이었을 것이다. 남편의 모습을 찾느라 옥상 사방 귀퉁이를 돌아치며 울부짖는 인자의 가슴이 요동쳤다.
여보. 여보. 달의 아빠. 돌아오는 소리는 없었다. 다만 빗소리뿐. 횟집 맞은편 강 건너 산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산 아랫집에 사는 김노인 부부가 뛰쳐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김노인 부부는 빗속을 마구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물에 갇혀버렸다. 두 노인은 산으로 기어 올라갔다. 관절염을 앓는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거의 매달려 있어서 언뜻 보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강제로 끌려가는 것 같았다. 여보, 조금만, 조금만 더. 그러나 할아버지가 악쓰는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버렸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맷등으로 올라갔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묘였다. 물난리만 아니라면 어찌 감히 아버지 묘에 올라설 수 있단 말인가. 아버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러나 한뼘 맷등 위에서 버티는 두 노인의 힘보다 비의 힘이 더 셌다. 비는 할아버지에게서 할머니 몸을 떼어냈다. 할머니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차린 할아버지가 자세를 고치려는 순간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놓쳐버렸다. 할아버지 몸과 분리된 할머니는 속절없이 물살 속으로 빨려들어갔다. 식전 대바람에 물속에 잠겨버린 아랫동네 사람들은 집을 뛰쳐나왔지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사람들은 물살에 떠밀리지 않기 위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셋씩 넷씩 스크럼을 짰다. 할아버지가 곧 아랫동네 앞을 지나갔다. 할머니를 구하려면 스크럼을 풀고 누군가 물살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지 못했다.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나를 붙잡고 있는 다른 사람의 손을 떼어내면 나도 그도 살 수 없으므로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꽉 붙들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 외상값 문제로 늘 다툼이 잦던 구멍가게 아줌마와 민박집 조신의 부인도 평소에 남들 안 보는 데서는 어쩌는지 몰라도 남 보는 데서는 철저하게 내외를 하던 과부 현아 엄마와 호라비 명덕이도 지금은 그러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그러는 동안 할머니는 그렇게 아래로 아래로 속절없이 떠밀려 내려갔다. 비는 올 때도 그러더니 멎기도 난데없이 멎었다. 어디서들 오는지 사람들이 끝도 없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비 멈추기를 기다리며 눈에 안 보이는 어디선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것만 같았다. 어제는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검은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자들은 순식간에 주황색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복구 공사를 시작했다. 오토바이 탈 때 입는 옷과 마찬가지로 작업복도 맞춘 옷 같았다. 작업복 등허리에 대한 바이크 라이더 회라고 쓰여 있었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건장하고 힘이 셌다. 윗집 마당에 가득 들어찬 바위들을 강으로 굴려가는 남자들의 팔뚝에 도단하는 울퉁불퉁한 근육을 인자는 2층 창가에 앉아서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쩐지 건장한 남자들의 모습이 꼴사납게 느껴졌다. 저자들은 먹여 살릴 가족도 없나?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오늘 같은 평일날 돈도 안 벌고 왜 여기 와서 힘을 쓰고 있나? 저 남자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저 남자 가족들은 알고 있나? 그런데 저 남자들은 뭘 먹고 살아서 저렇게 힘이 남아도나? 우리 남편이 횟집 주방에서 앙상한 다리로 버티고 서서 하루 종일 식은땀 흘려가며 칼질하고 있을 때 너네들은 오토바이나 타고 돌아다녔겠군. 나쁜 놈들. 여기 처음 오던 날 길에서 만난 자들이 바로 저들이 아닐까. 원통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저 남자들이 입은 것 같은 시커먼 가죽옷에 시커먼 선글라스를 쓴 한때의 오토바이족을 만났다.
인자는 그 낯설고도 이질적인 족속들을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사람들이 강원도 산골에 들어오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는 생각. 한 부류는 바로 오토바이 타는 족속들처럼 놀러 오는 무리와 한 부류는 자기네처럼 먹고 살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때 세상은 온통 꽃천지였다. 여보, 저기 꽃 좀 봐라. 남편이 산 벚꽃으로 훤한 산을 가리켰다. 꽃만 피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뜬금없는 돈 이야기를 했던 것은 틀림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던 그 시커먼 오토바이족들 때문이었으리라. 인자는 돈 벌어서 남편이랑 아기랑 다른 무엇도 아닌 꽃과 나무를 기르며 살고 싶었다. 야, 그래도 꽃이라도 피니 얼마나 좋냐? 맞는 말입니다요. 택시기사가 맞장구쳤다. 하기야, 돈 없는 사람들 사는 세상에 꽃이라도 안 피어나면 아마 세상 재미없어 만날 죽고 싶은 맘만 들지도 몰랐다. 날은 더웠다. 어제도 남편을 찾지 못했다. 인자가 아기를 업고 뜨거운 강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을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를 사진기들이 찰칵거렸다. 사진기가 자기를 찍어서 신문에 건 텔레비전에 건 나오기만 하면 남편이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와 줄 것만 같았다. 그랬으면 좋겠어. 어딘가에서 남편이 봤으면 좋겠어서 인자는 자꾸만 사진기 앞에 섰다. 아이를 잃은 윗마을 남자가 인자만 찍는 카메라맨에게 화를 냈다. 이봐요. 가족 잃은 사람이 거기뿐인 줄 아십니까? 작작들 찍어요. 씨발. 용수야. 사진 찍는 분들이 뭔 죄관데 그러는겨. 할머니를 잃은 산 아랫집 할아버지가 용수를 말렸다. 용수 눈은 벌겋게 핏발이 서 있었다.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 상황에서 그것이 안 됩니다. 지금. 인자는 용수가 사진 찍는 사람들에게 흥분하는 것이 꼭 자기 때문인 것만 같았다. 그래서 강가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 밖을 내다보고만 싶었다. 아래층은 시끌벅적했다. 한국 스쿠버 다이빙 대회라는 데서 온 사람들이 흙이 들어찬 횟집 주방과 복도와 방을 치우는 중이었다. 소리로만 치면 무슨 잔치집 같았다. 횟집 주인만 살판 난 것 같았다. 그로 치자면 봉사활동 나온 사람들 손을 빌려 깨끗이 청소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장사를 할 수 있을 거였다. 새삼스레 횟집 주인에 대한 맹렬한 적의가 들끓어올랐다. 남편을 물에 휩쓸려가게 한 게 꼭 이 주인 남자 소행인 것만 같았다. 강 건너 민박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패러글라이더를 타지 않고 그냥 승합차로 왔다. 그들은 승합차 안에서부터 작업복을 입고 내렸다. 대개 붉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작업복이라도 여러 사람이 똑같이 입어놓으니 유니폼처럼 멋졌다. 바이크 라이더회, 스쿠버 다이빙회, 패러글라이딩회 모두 인자에게는 낯선 이름들이다. 남편이 돌아온다면 어느 한 회에라도 들 수 있을까? 인자 남편 석주는 한국 요식업 중앙회 회원이었다. 세댁, 인자씨? 방에 있어? 주방 보조 경희 엄마가 콩국수를 말아왔다.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남편이 있을 때 누가 인자에게 콩국수건 뭐건 가져다 준 적이 없다. 그런 말 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잖아. 경희 엄마가 하는 당분간이라는 말이 서늘하게 가슴에 와 박혔다. 그렇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리라. 인자는 아기를 아는 채로
콩국수 국물을 훌훌 마셨다. 콩국물은 부드럽지만 목구멍에서 자꾸 걸린다. 인자가 지금 먹는 콩국수는 공것임에 틀림없었다. 인자가 지금 머무는 방도 이제 공것이었다. 석주는 자신과 가족이 먹고 잘 곳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이곳에 왔다. 먹고 자는 것이 해결됐으니 이제 월급 받는 것, 저축하는 일만 남았다고 얼마나 뿌듯해 했던가.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막내 고등학교는 졸업시켜달라던 당부대로 인자는 오빠의 도움으로 정보고를 졸업했다. 졸업하고 집에 있는 인자에게 올케가 말했다. 고모도 이제 20살이 됐으니 스스로 밥벌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집에 얹혀 사는 것이 되는 거야. 엄마가 살던 집을 오빠는 그대로 접수하여 카센터로 만들었다. 인자는 한 번도 카센터 집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살의 그 봄에 인자는 돈벌이를 해야 했다.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그 집은 인자 집이 아니라 오빠 집이 된다. 인자는 오빠 집에 얹혀 살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 인자를 업고 장사를 했다. 인자 다리 한쪽이 짧은 것은 그 때문인 듯 하다고 엄마는 말했다. 절뚝이는 걸음새를 가진 인자가 취직할 만한 데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다. 인자는 집을 나왔다.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곳은 식당이었다. 인자가 식당에 취직이 된 것은 식당 주인이 장애인인 때문이었으리라. 인자는 그곳에서 주방장 석주를 만났다. 그렇게 인자의 가정이 꾸려졌다. 석준에게는 한식, 일식, 중식 요리사 자격증이 있었다. 그 세 개의 자격증을 꺼내놓으며 석준이 말했다. 우리 절대로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야. 아기가 태어났다. 아토피가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우리 공기 좋은 산골에 가 살자. 강원도 인제 이 산골까지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아기 때문이었다. 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돈이 필요하긴 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횟집은 이제 원통을 지나 양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도 한참을 더 산으로 들어와야 있었다. 송어회 전문 횟집이었다. 이곳에서 돈을 벌어 어디 읍내 같은데 아니면 경기도 여주 쪽에 식당을 하나 차리고 싶었다. 여주 다래골이 남편 고향이었다. 그래서 남편은 아이 이름을 다래라 지었다. 인자는 아직 다래골에 가보지 못했다. 남편이 성공해서 가자 했다. 여주에 식당 차리면 그때 가자 했다. 다래골, 꼭 가보고 싶었던 남편의 고향을 남편이 없는 지금 인자는 영영 가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래층에서 까르르 웃음소리가 났다. 그 웃음소리를 야단치는 소리도 났다. 텔레비전에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쁜 얼굴이었다. 저 사람들도 그런 모양이었다. 여자들은 아직은 흙탕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그릇을 씻고 옷과 이불을 빨아 널었다. 그들은 봉사하는 기쁨에 얼굴빛이 복사꽃으로 익었을 것이다. 인자는 땀이 철철 흐르는 것을 내버려둔 채로 도대체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방 안을 훌떡훌떡 뛰고 싶었다. 이곳에 와서 좀 진정되는 듯하던 아토피가 재발하는지 아기가 팔을 휘저으며 울어댔다. 인자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용수가 나와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없다. 지민아! 용수가 물에 휩쓸려간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었다. 인자도 남편을 불러보았다. 여보, 달의 아빠. 메아리는 없었다. 적막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붉은 옷, 파란 옷, 노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인형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포클레인이 시체를 찾는 하이에나 같은 형상으로 강가를 어슬렁거렸다. 그러나 시체는 찾아지지 않았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강가에 북적대던 사람들도 언제부턴가 뚝 끊겼다. 그래도 포클레인만은 아직도 강가를 서성대고 있었다. 강둑에는 집을 잃은 사람들의 집이 지어졌다.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집이므로 인자가 들어가 살 집은 지어지지 않았다. 횟집은 예전에 수해를 입기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빠르게 변해갔다. 집주인 부부는 집수리가 끝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집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했다. 근데 인자 씨, 새로 들어올 사람이 그러네요. 인자 씨가 나가줘야 들어오겠다고 말이야. 미안해요. 우리 애기 아빠가 와야 나가줘. 그게 그러니까 인자 씨, 애기 아빠는 찾아지지 않잖아요. 찾아올 거예요. 주인 여자가 자그맣게 으르렁거렸다. 우리가 왜 이 좋은 집 넘기고 떠나려는지 알아? 다 당신 남편 때문이야. 우리 남편이 뭘 어쨌길래요? 당신 남편만 살고 우리 남편은 죽었잖아. 그래, 당신 남편은 죽었어. 그러니까 올 수도 없어. 알아? 미련 갖지 말고 이제 그만 나가줘요. 우리 좀 살려줘. 당신들은 우리 남편을 안 살려줬잖아. 우리가 죽였어? 우리가 인자 씨 남편 죽였냐고, 쌍. 마음보다 손이 먼저 날아가서 인자는 욕을 내뱉는 주인집 여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질세라, 여자의 손톱이 인자의 얼굴을 날카롭게 핥히었다. 우리 남편 살려내. 안 그러면 당신 남편도 죽여버릴 거야. 네, 그럴 줄 알았다. 인연, 나쁜 년. 여보, 당신은 내려가 있어. 이 나쁜 년을 내가 오늘 그냥 작살을 내버릴 테니까. 엉겹결에 일어난 일이라 주인 남자는 그저 멀거니 두 여자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비명에 놀라서 달려온 주방 아줌마들이 집주인 여자와 인자를 뜯어말렸다. 하늘을 원망해야지. 사람을 왜 원망해?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줘도 모자랄 판국에 왜 쥐어뜯고 난리랴? 밤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온몸에 도단한 발진 때문에 울어대던 아이가 그 울음에 지쳐 겨우 잠들고 난 직후였다. 인자 씨, 은밀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주인 남자다. 인자는 대답 없이 기다렸다. 사과하려고 왔어요. 인자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주인 남자가 방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가 정말로 죄송스럽습니다, 인자 씨. 석준이 보낸 것도 억울하실 텐데 마누라까지. 고개를 숙인 남자가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남자의 무릎 위로 뚝 떨어졌다. 인자는 아기가 깰까봐 문을 닫고 나왔다. 아저씨, 저도 처음엔 아저씨 많이 원망했는데 경희 아줌마 말 맞다나.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줘도. 정말로 인자는 그제야 집주인 남자가 불쌍해졌다. 울지 마세요, 인자씨. 저희가 최대한 인자씨 도와드릴게요. 아저씨도 울지 마세요. 제가 곧 나가드릴게요. 그것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인자가 힘든 만큼 남자도 힘들어한다는 사실이 인자는 진심으로 고마웠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인자 손이 남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 것이. 그리고 그 집 마누라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렸을지도 몰랐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횟집 여자가 두 사람 앞에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다. 다 죽여버릴 거야! 인자는 횟집을 나와 강 건너 민박촌 마을로 갔다. 반쯤 부서진 빈집으로 들어갔다. 집주인은 원래 외지 사람이었다. 부서진 집에 대한 보상금만 받고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인자는 아기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다. 물은 대형 유리를 깨고 들어온 모양이었다. 인자는 유리 조각을 치웠다. 사방 귀퉁이에서 쥐가 튀어나왔다. 귀뚜라미가 튀었다. 바퀴벌레가 날았다. 그것들을 몰아내고 나서 인자는 창문이 온전한 방 하나를 자신의 거처로 삼기로 했다. 횟집 주인 부부가 돈과 쌀과 담요와 휴대용 가스버너와 부탄가스 10개들이 한 묶음을 가져다 주었다. 인자씨, 미안하고 고마워. 횟집 여자가 인자를 외면한 채 말했다. 여자한테 할퀸 자국은 영영 지워지지 않을 모양이었다. 그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자의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은 쉽게 생겨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치만 인자씨, 생각해봐. 나 양양서 불난리 맞고 쫓겨온 지 1년 만에 물난리 맞은 거야. 난 우리 남편 아니면 죽어. 난 우리 남편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난 인자씨처럼 젊지도 않고 인자씨처럼 젖도 안 크고. 에이, 세상 족같아 진짜. 횟집은 새 주인이 올 때까지 문을 닫았다. 민박촌도 텅 비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은 횟집 사람들처럼 아예 멀리 떠났거나 아랫마을 강둑에 새로 지어진 임시 거처로 옮겨갔다. 이쪽 강물 틈새를 아무리 굴착해 보아도 물에 휩쓸린 사람이 찾아지지 않자 포클레인도 강 아래쪽으로 이동해갔다. 강둑을 새로 쌓는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었다. 횟집을 새로 인수한 사람인 듯 저물 무렵에 험악한 인상의 한 남자가 나타나 횟집 문에 강목을 대고 못질을 한 뒤에 강에다 오줌을 갈기며 욕을 퍼붓고 있었다. 야이 개새끼들아, 기다려라. 내가 온다. 에이 족같은 것들. 바지를 추스르며 남자가 낄낄 웃었다. 남자는 승용차 쪽으로 종종종 걸어가며 나머지 말들을 중얼거렸다. 나 김철수가 온단 말이야. 남자는 난리 중에 산중의 고급 횟집을 거저나 다름없이 먹은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것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남자는 오줌을 갈기고 욕을 씨부렁대는 것이리라. 인자는 횟집 주인 부부가 저런 흉악한 남자에게 아무렇게나 횟집을 넘기고 후다닥 떠나간 것이 죽은 제 남편 때문에 괴로워서가 아니라 꼭 자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나 때문에. 내가 주인 남자 눈물을 닦아준 것 때문에. 내가 젊어서. 내 저통이 커서. 게다가 하필 저통 큰 여자의 남편마저 없어져서 여자는 불안해했는지도 모른다. 남편 없이는 못 사는 여자이므로 횟집 사람들이 떠난 게 자기 때문이라면 그러면 남편의 죽음도 어쩌면 자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날 아침 깨우지만 않았어도 아저씨 혼자 삽질하는 소리에 그토록 불안해하지만 않았어도 남편은 지금 인자 가슴은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엄마도 내가 아니었으면 그토록 고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엄마가 나를 업고 장사를 해서 내 한쪽 다리가 짧아진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병신자식 낳아놨다고 아버지가 엄마를 그토록 업신여기지는 않았을 테고 내가 온전하기만 했어도 아버지가 그토록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테고 그래서 그토록 빨리 죽지도 않았을 테고
내가 온전하지 않아서 올케도 그토록 나를 부담스러워했을 테고, 내가 온전하기만 했어도 남편 대신 내가 나가 주인 아저씨를 도왔을 테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인자는 공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 자궁처럼 동그랗게. 인자가 몸을 마는 순간 목이 쉬도록 자지러지게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다. 아기를 안고 동그랗게 몸을 말면 인자 몸 전체가 자궁처럼 되어 아기는 다시 태어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그게 편안해서 그랬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말면 요괴처럼 악착같이 달라붙는 내가 라든가 나 때문에 라는 고약한 속삭임들이 사라졌다. 인자 몸이 작아지고 작아지면 요괴들에게도 인자 몸이 보이지 않게 되는지도 몰랐다. 인자는 반쯤 부서져 나간 빈 민박집에서 하루에 10번 이상씩 그렇게 몸을 말았다. 말고 또 말았다. 몸을 말고 가만히 있으면 방 안에 길게 자동차 불빛이 지나가고 또 지나갔다. 불빛이라곤 집 뒤를 달려가는 자동차들에서 나는 빛이 전부였다. 지난 여름 이곳에 왔던 사람들은 이제 가을이 되어서는 설악산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사람들은 지난 여름 따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도 몰랐다. 아기가 잠들면 인자는 밖으로 나가 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들에 대고 악을 썼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족같아요. 주방 아줌마 경희 엄마처럼 횟집 여자처럼 횟집의 새 주인처럼 욕을 해도 제대로 멋지게 하고 싶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것이 민망해서 인자는 어둠 속에서 괜히 혼자 얼굴을 붉혔다. 강 건너 횟집은 어둠 속에서 버려진 성체처럼 서 있었다. 인자는 횟집 쪽에다 대고도 외쳤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대답해봐요. 이제 되지도 않는 욕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때였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대답해봐요. 대답이 들려왔다. 인자는 다시 한번 외쳐봤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대답해봐요. 다시 대답이 돌아왔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있으면 대답해봐요. 메아리였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들리지 않던 메아리가 아무도 없으니 들려왔다. 인자는 메아리가 그렇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메아리는 제가 외로울 때 소리를 낸다는 것을. 쌀은 있어도 반찬이 없었다. 어둠을 틈타 인자는 아기를 업고 횟집으로 갔다. 아무리 강목을 쳐놨다 해도 유리문을 부수면 될 것이다. 거기 주방에 아직 남아있는 반찬거리가 좀 있을지도 모른다. 터벅터벅 자갈길을 걸어가자니 심심한 듯도 했다. 메아리는 부끄럼도 많다는 것을 인자는 알고 있었다. 허원한 대낮에는 메아리도 자취를 감춘다는 것을. 메아리를 불러내려면 어두워진 뒤라야 한다. 큼큼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가 반찬이 없어요. 반찬 좀 주세요. 내가 반찬이 없어요. 반찬 좀 주세요. 인자는 캑캑 헛기침을 한번 했다. 알았어요. 맛있는 거 줄게. 빨리 오세요. 알았어요. 맛있는 거 줄게. 빨리 오세요.
아기가 등 뒤에서 궁둥이를 들썩거렸다. 아기가 좋아하니 인자도 신이 났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우리 멋진 집 짓고 살아요. 우리 멋진 집 짓고 살아요. 아기의 들썩거림에 맞추어 저절로 리듬이 들어갔다. 날 안아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횟집 문 앞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남자가 나섰다. 인자는 몸이 딱 얼어붙어 버렸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도둑놈이라고는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남자가 어이없다는 듯 픽 웃었다. 그제야 남자가 아이 잃은 남자 용수라는 걸 알았다. 여긴 왜 왔어요? 여기서 물건 해가지고 당신한테 가려고요. 왜요? 사과도 할 겸 지난 여름에 당신한테 화낸 게 아니었어요. 그냥 화딱지 나서 애엄마 집 나가고 애까지 잃고 내 인생이 족같아서. 족같아요, 인생이. 저기요. 용수 몸이 바들거리고 있었다. 별이 초롱초롱한 밤이었다. 물소리가 첨벙첨벙 들려왔다. 고기가 뛰노는 소리를 터였다. 그럴 것이라고 여겼다. 사람 살려요. 오, 사람 살려요. 노인이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할머니를 잃은 김노인이었다. 용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용수는 검부럭이 잡아채듯 노인을 옆구리에 꿰찼다. 날렵한 솜씨였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분명히 살려달라 소리치던 노인이 갑자기 버둥거렸다. 아니요. 죽을 거요. 죽게 놔둬. 죽어야 될 사람은 나요.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해요? 놔둬, 이 자식아. 너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요, 뭐요? 응? 무시해요. 용수는 노인을 모래밭에 때려눕히듯 부려놓았다. 인자는 노인 옆에 주저앉았다. 할아버지, 죽지 마세요. 노인이 인자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새약씨, 내가 말이여, 내가 우리 할멈을 죽였어. 내가 말이여, 내가 우리 할멈을... 헉... 노인은 그러나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았다. 용수가 돌을 내리쳐서 잠긴 횟집 유리문을 부쉈다. 용수가 횟집에서 이불을 들고 와 노인을 덮어주고 그 옆에 벌러덩 들어누웠다. 별도 우라지게 많다. 인자가 후렴구처럼 족같이 했다. 용수가 웃었다. 아기가 울었다. 인자는 아기를 앞으로 안고 동그랗게 몸을 말았다. 곧 아기가 울음을 그쳤다. 어디선가 치르륵 치르륵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가을인가 봐요. 그러고 보니 국화꽃 향기가 나는 것도 같았다. 강 건너 설악산으로 가는 도로에 차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강가의 풀벌레 소리, 들국화 향기를 알 리 없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나가는 강가에 우라지게도 많은 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가을은 이 강가에 있지 않고 설악산에 있을 터이므로. 으슬으슬 한기가 몰려왔다. 인자는 동그랗게 만 몸을 한 번 더 말았다. 인자 몸은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졌다. 인자는 휘파람을 불듯이 외쳤다. 우리 여기 있어요.
너무 조그마해진 몸이 내는 소리여서인지 메아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아참 그때 그러지 말걸. 그때 조금만 더 해볼걸. 그때 그런 말은 좀 참을걸 하듯이 너무나 아쉬워서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최소 한 번씩은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마련이죠. 저 같은 경우엔 일상에서도 가끔씩 소소한 후회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괜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몇 번인가 있었는데요. 가령 뜬금없이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스팸 메일을 열어보다가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리는 바람에 아주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걸 고치느라고 아주 또 큰 돈을 썼지요. 그러고 나서 제 속에서 한다는 말이 아이고 쓸데없는 거 괜히 열어봤어. 이렇게 될 거 뻔히 짐작을 했었으면서도 그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야 매번 후회를 하긴 해도 그다지 내 인생에 타격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액땜했다고 하고 쉽게 잊어버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일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이 달리게 되었다면 얼마나 큰 후회와 자책감에 괴로워하게 될지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부추김 때문에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면 처음에 나는 아마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닐지도 몰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 거야 하면서 책임 회피하는데 급급할 거라고 생각해요. 괴로운 일이니까요. 나 때문에 그랬다면. 인자는 그날 아침을 생각하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굳이 깨워서 밖에 나가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 피곤해서 고운이 자고 있던 남편을 굳이 깨워서 내보낼 것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지. 주인집 아저씨가 폭우 속에 고생을 하던 말던 내 남편 피곤한데 그냥 자라고 둘걸. 그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만 남습니다. 누가 그렇게 뚝이 터져서 물난리가 날 줄 알았나요? 그 난리통에 용수도 가족을 잃었고 강 건너편에 살던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만 자신이 조금 더 힘을 더 쓰고 조금만 더 재빠르게 대처를 했었다면 이런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하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러나 우린 알지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걸요. 갑작스런 비가 그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던 거고 뚝이 터져서 그렇게 물이 밀려올 거라는 것도 몰랐던 거고 또 물 막자고 밖에 나갔던 사람이 설마 물에 휩쓸려가게 될 거라고는 더더욱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일어나는 데야 인간으로선 어쩔 수가 없었던 일 아니었을까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용수, 그리고 인자, 이들의 후회와 자책으로 기억되는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그 계절의 끔찍한 기억들을 서서히 잊어가겠죠.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강물이 흐르듯 다음 계절이 찾아옵니다. 저는 인자가 강가에 서서 악을 쓰며 외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녀가 누군가가 들으라고 절규하듯 외치던 그 말도요. 반찬이 없어요. 반찬 좀 주세요.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우리 멋진 집 짓고 살아요. 날 안아주세요. 이 몇 마디 외침 속에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남편과 이루지 못했던 꿈 그리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현재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애절함이 너무나 잘 드러나 보여서 저도 모르게 숙연해졌습니다. 뜬금없이 예전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어떤 영화의 유명한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일본 영화였는데요. 러브레터라는 영화에서 거의 마지막쯤에 여자 주인공이 눈으로 뒤덮인 서론에 서서 자기가 너무나 그리워했었던 남자를 향해 이렇게 외치죠. 네, 물론 이 말은 일본 말이었는데 저는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외치고 서럽게 울던 장면. 이 장면도 세상을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다가 그리움에 못 이겨 외치던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과 인자가 강가에서 외치던 장면이 어딘지 비슷한 모습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각자 가족을 하나씩 잃은 세 사람이 한데 모여 있는데 어디선가 귀뚜라미가 찌르르 우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으스스 바람에서 한기가 느껴집니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는가 보다고. 우리들의 기억을 뒤로 하고 가을이 오는가 보다고. 그러면서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계절에 묻혀 기억도 조금씩 퇴색해 갈 겁니다. 죽은 인자의 남편도 인자가 거기서 그렇게 머물러 있기를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공선옥 작가의 단편소설 아무도 모르는 가을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